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의 여왕님의 탄신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는 6월 첫째 주 월요일에 엘리자베스 여왕님의 탄신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6일로 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아들이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보여지지요. 여왕님의 얼굴이 그려진 축하하는 가게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6일에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거리거리마다 꽃이 걸리고 깃발들이 날리고 조명들이 켜졌습니다. 예쁜 풍선으로 축하하는 가게도 있었지요. 세일을 하는 가게도 보였어요. 퀸스 버스데이가 되면 세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즐거운 쇼핑을 한답니다. 거리의 풍경이에요. 깃발이 정말 끝도 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만국기처럼 색색까지 색깔을 자랑합니다.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세일을 하는 가게에 저희도 같이 들여다보았어요. 예쁜 옷들이 많답니다. 예쁜 조명들이 반짝거리지요. 깃발들도 참 펄럭입니다. 뉴질랜드는 영연방으로서 영국 여왕님을 진심으로 존경한답니다. 그래서 여왕님의 탄신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왕님의 생신은 4월 21일이지만 영국이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날씨가 좋은 6월에 한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와 서로서로 달라요. 뉴질랜드는 6월 첫째 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6월 6일이 되었답니다. 꽃이 정말 예쁘지요. 꽃 같은 여왕님을 축하하고 있어요. 길가에 환하게 낀 꽃들도 축하한답니다. 맑은 하늘과 저 멀리의 바다도 보이시죠. 조형물도 보이고요. 저 멀리 바다와 요트도 보입니다. 뉴질랜드는 겨울이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공원의 꽃들도 노란색 깃발도 참 화려합니다. 조형물도 보입니다. 거리마다 흥성흥성 잔치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여왕님을 축하합니다. 가게들도 조명을 밝히고 축하했어요. 레스토랑도 카페도 사람들이 즐거운 조명 아래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깃발의 색깔이 색색깔이지요. 바람의 펄럭입니다. 꽃과 같은 여왕님의 탄신일을 축하합니다. 노란색 깃발도 펄럭이고 빨간색 깃발도 펄럭입니다. 예쁜 꽃들이 감싸고 있지요. 가게 앞에 번쩍번쩍 조명이 켜졌어요. 카페도 보이고 여행사에도 보이네요. 오래된 빌딩에 환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국수 가게도 보이고요. 옷수선 하는 가게도 보입니다. 태국 음식점도 있네요. 이탈리안 음식점도 있고요. 여기에 가시면 각가지 음식을 나라별로 맛볼 수 있는 좋은 가게들이 조명을 켰습니다. 조명을 더 잘 보여드립니다. 처마에 매단 조명이 노란색, 흰색, 빨간색, 여러가지 색색으로 반짝반짝 화려한 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왕님 탄신일을 맞이하여 20%를 오프해주는 가게가 보였습니다. 예쁜 코트도 보이고요. 바지와 치마와 가디건도 보이네요. 반짝반짝 거리의 조명들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노란 깃발이 보이지요. 안경점에도 반짝반짝, 한국 식당에도 반짝반짝합니다. 6월 6일 닫는다는 안내판도 보입니다. 스시 가게예요.
조명을 반기면서 잘 보고 있어요. 거리가 온통 흥겨움으로 넘쳐납니다. 바람에 조명이 흔들리고 꽃도 흔들립니다. 깃발도 흔들리네요. 닭고기라는 한국식 닭고기를 파는 집도 보입니다. 꽃도 보입니다. 저희도 여왕님의 탄신일을 축하드립니다. 음식점도 6월 6일은 닫습니다. 공휴일이라 학교도 쉬고 관공서도 쉽니다. 꽃을 달아놓은 가게 예쁜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꽃들이 참 예쁘지요. 카페 앞입니다. 우리도 여왕님의 탄신일을 잘 경축했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었지요.